그런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지네한테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지네야, 넌 앞으로 걸어갈 때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랬더니 지네가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는데, 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적 포인트가 뭐냐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낯선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그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네가 걸어가다가 가던 길을 멈춘 것도 개미의 전대미문의 새로운 질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기계가 대답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닦아 개발해야 될 인간의 첫 번째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요. 제가 보기에 이 머리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따라잡는데,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능력이 바로 가슴으로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능력이, 저는 공감 능력, 감수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는 저게 나의 일인 거예요.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저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산을 한 다음에 돈이 안 되면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가슴이 아픈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몸을 던집니다. 이렇게 생기는 능력이 저는 공감 능력, 바로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가슴으로 사랑하는,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아마 조만간이 아니라 영원히 제가 보기에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공감 능력으로 타인의 아픔을 포착했으면 이제는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막 여러 가지를 상상하는 능력이 인간이 가져야 될 고유한 세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상상력. 상상력. 네. 그 상상력은요,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보고 어떻게 여겼나요? 불쌍하게 불쌍하게. 여겼잖아요.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저 한글 못 읽는 저 국민들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밤잠을 안 자고 이제 그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상력으로 한글을 창제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상력은 공감 능력에서 포착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연 연상, 두 가지를 연속해가지고 연결시켜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상상력의 결과물은 이제 아이디어고요. 뭐와 뭘 연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저 친구가 아프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수도권 공고 다니면서 저 술을 일찍 마셨거든요. 소주를. 그래서 너무 일찍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소주를 못 마셔요. 그럼 기자님하고 저하고 회식을 하는데, 기자님은 소주를 삼겹살에 구워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저는 물만 먹고 있으면 기자님 마음이 좋으세요? 편안하세요? 아, 아니면 안 편하죠. 마음 불편하시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영만 교수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이제 우리 기자님 막 연상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아, 유영만 교수는 액체 상태로 소주를 못 마시니까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소주 가습기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그 이튿날 출근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 아픔을 포착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잠을 안 자고 막 온 세상에게 막 연결되는 거예요. 소주하고 가습기. 관계없는 건데 갖다 붙이니까. 소주 기체 시장이라는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아픈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아픔을 포착한 다음에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결시켜가지고 연속해서 상상하는 걸 전문용어로 이연연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연연상. 예, 이가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연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러면 이제 그 상상력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 아이디어 아닙니까? 10개 중에 뭐 한두 개만 현실에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서두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혜, 질문, 지혜. 네, 실천적 지혜라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 말 그대로 앞에 형용사가 실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몸을 던져서 직접 내가 해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공감 능력, 상상력으로 포착된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마침내
그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될 때 네. 그때 내 몸에 딱 박히는 게 저는 실천적 지혜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아,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한번 상상만은 많이 해보는데 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 경기도 파주에 가면 그 뭐 금고 회사가 있어요. 세계적인 중소기업 금고 회사인데 이분이 그 이 대표님이 옛날에 그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금고를 다 열어버려요. 어떤 금고를 갖다 줘도.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금고를 다 열어버려요. 그래서 금고 여는 노하우를 이분이 TV에 나와서 공개하셨어요. 아, 네, 알려드릴까요? 아, 공개해버려도 네, 되는 제가 건가요? 여러분, 저 유튜브 보는 분들에게 금고 여는 노하우를 네. 공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열어요. 아,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금고 여는 노하우를 이 사람은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금고를 갖다 놓고 그 금고의 원리를 손가락의 미미한 감각의 차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 금고의 유형별로 다 갖다 놓고 언어화 시킬 수 없는 문서로 만들 수 없고 직접 가르칠 수 없는 그 체험적 지혜를 몸으로 배운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금고를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호텔에 계셨던 분이 이제 저 청담동에다가 스시집을 차리셨어요. 근데 이분 TV에서 나왔는데 이분은 밥톨을 딱 집으면 밥톨이 350개가 집혀요. 진짜로 이게 진짜로 젓가락으로 아. 정확히 세봤는데 두 번째도 밥톨이 350개. 네, 있더라고요. 그 네. 네. 그러면 밥톨 350개 집는 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배우는 방법도 그 밥톨 350개를 집는 오리지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셰프하고 밤잠을 안 자고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엄마가 김치 담그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기자님한테 줬어요. 이거 갖다로 네. 가서 김치를 담그면 내가 담그는 맛하고 거의 똑같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이 와서 김치를 담갔는데 네. 엄마가 담근 김치 맛하고 우리 기자님이 담근 김치 맛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손맛. 손맛의 차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지혜는 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머리에 들어있지 않고. 아, 네. 그럼 손맛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하고 장기간 비효율적인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술로 대체할 수 없고 인공지능이 절대로 가르쳐줄 수 없고 습득할 수도 없어요. 뭐 저 김치 담글 때 엄마한테 고춧가루는 얼마나 뿌릴까요? 엄마가 적당히 네, 그렇죠. 물은 얼마나 불까요? 자작하게. 자작하게. 그러니까 계량화 시킬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미묘한 그 감각적 깨달음들이 언어화 시킬 수 없고 문서화 시킬 수 없고 이런 거는 다 내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합숙 훈련을 하면서 네. 조목조목 이렇게 요목조목 계속 따라서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가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 예, 그런 거라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네 가지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연사 힘차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